시작할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2003년에 중국에 괴질이 돌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처음 발견됐을 때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괴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스라고 부릅니다. 2012년 11월 달 정도에 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는데요. 8천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걸렸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중에 한 5천여 명이 중국에서 걸렸고 약 1,700명 정도가 홍콩에서 걸렸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몇백 명 안 되죠. 남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하게 일어난 건 아니었고 약간 중국 권역에, 중화 권역에만 일어났던 거였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쉬쉬하면서 숨겼어요. 이 환자가 처음 발견된 환자가 광동에 있다가 북경으로 와가지고 발견했거든요. 그랬는데 숨기다가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북경 위생국장이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2003년 3월 정도에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데 실제 내용은 호흡기가 아니야. 그냥 온몸의 모든 장기를 다 침범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이 감염의 경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말 감염이 아니라는 생각도 그 당시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기 중으로 퍼져가지고 전 인구가 다 죽는 거죠. 중국 정부가 너무나 다급해져가지고 WHO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WHO의 전문가들이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중국과 홍콩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중국과 홍콩의 그 의료진들, 의사들이 보여준 그 헌신은 거의 토픽감. 이 사람들이 아주 거의 공통적으로 의료진의 사망률이 2배 정도 높았어요. 2배 정도. 일반인들보다 의료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어차피 원인도 모르고 의료인도 당연히 치료하다 보면 감염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의 그 특성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죽을 걸 알면서 치료를 다 했어요. 그리고 WHO에서 온 사람들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황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매 케이스 케이스를 갖다가 다 실제로 보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초반에 너무너무 온몸에 염증이 퍼지니까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제일 기본적인 치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맥시멈의 프레드니솔론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치료 수단을 다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한약도 썼죠. 당연히 한약도 썼죠. 그리고 의료인들은 미리 한약을 다 먹고 시작했어요. 2003년 7월에 사스의 소멸을 WHO가 선포하고 그 다음 해에 북경에서 사스 관련 학회가 WHO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중국 정부가 또는 중국의 의료진들이 지들의 과거 치료 결과를 뒤늦게 모아가지고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 WHO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직접 모은 케이스들을 프로스펙티브하게 모은 케이스들을 발표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홍콩의 어떤 병원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의료진 사망률이 0이 나왔어요. 그 홍콩의 병원은 전부 한약을 먹은 거예요. 미리 한약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치료율, 후유증 발생률, 사망률 모든 측면에서 한약을 같이 썼던 그룹에서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이런 발표를 했으면 중국은 워낙에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WHO가 주관한 거예요. WHO 전문가들 직접 본 거고 이게 하나의 센세이션이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2009년에 신종플루가 돌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사망률이 낮긴 했지만 이때는 원인은 빨리 알았어요. H1N1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죠. 사스는 나중에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는 정말로 국가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했지만 그 모든 노력에 한의사는 한의학은 배제되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 중국은 애초에 중의학을, 중의사를 썼던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쓰이려면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거 중심의 학 아니냐. 우리도 EBM 해야 한다. 틀린 말 아니지만요. 중국은 근거가 있어가지고 사스에 한의학을 썼습니까? 한국은 근거가 있어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한의학을 배제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정책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정책의 문제인 거예요. 정책이 먼저 모양을 만드니까 증거가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책이 안 만들어지니까 증거를 만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우리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시면은요,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부 주들입니다. 이런 주에 가시면 Certified Immunizer라고 했습니다. 뭐 공인 예방접종사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그 Certified Immunizer들은 누가 하느냐? 약사들이 합니다. 그게 약국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가면 오만 약국들 있잖아요. 월그린즈, CVS, 드럭플래스 뭐 약국들 많죠. 미국 약국들은 다 이렇게 좀 대형화된 드럭스토어 체인점 같은 데들입니다. 그 약국 가면은요, 입구에 이렇게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받으셨나요? 우리 약국에서 받으세요. 우리 약국은 Certified Immunizer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방접종을 한의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을 할 때도 EBM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허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또는 행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그리고 심지어 학문의 발전조차도 정책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한 예가 중국의 사스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중국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정부 차원에서 중의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에서는 별도의 식품영양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신종플루가 끝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는 신종플루의 한의학을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논문 없죠. 이 차이는 학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차이는 정책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책 좀 구경 좀 합시다. 1차 의료 통합에서 영양 교육을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지금 강사 보십시오. 첫 번째 강사에 강의자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의사라고만 돼 있어요. 이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의사가 한의사들한테 가서 강의하면 전의총에 폭풍까임을 당하고 신분이 다 노출이 되고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경험하고 나니까 한의사들한테는 강의가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조 대표의 고등학교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구두 한 켤레 사주기로 하고 와서 강의한 거예요. 이름 빼고. 서영식 교수님, 외과 수술을 한의계에 끌어들인 장본인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 영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모든 프로세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한 방으로 해서 마취, 감염 예방, 줄기 전부를 한 방으로 해서 일체 양방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어요. 똑같은 수술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중국 광화문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중의과학원 산하에 있는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의원인데 중국에서는 병원을 의원이라고 불러요. 아주 큰
아,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 숫자가 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아산병원의 내원 환자 규모가 1만 명입니다. 아산병원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한방병원이. 그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백내장 수술입니다. 한방병원이에요. 백내장 수술을 제일 잘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메스는 끝을 살짝 휘어서 황제 내경에 나오는 도침의 원리를 응용해서 메스를 만들었다. 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우리 수술은 중위 수술이다라고 주장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양약과 한약을 섞으면 양약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양약과 한약을 섞으면 한약이라고 해요. 한약 들어가 있으니까. 수술할 때 그냥 칼끝을 좀 휘면은 그게 한방 수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방을 해야 되고 혹시 중간에 양방 하나만 섞이면 양방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학문의 차이인가요? 정책의 차이입니다. 정책의 차이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한방소아과를 전공했고 석사박사도 한방소아과로 받았는데 이렇게 로컬에 나와가지고 함소아 한의원을 처음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경영자 내지는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을 진출을 했고 미국을 진출을 했어요. 가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나라마다 한의학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나라의 제도가 정책이 달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로서 할 일은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정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보건정책학 전공하고 나서 국회를 들어갔어요. 입법 보조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 제 책상과 제 컴퓨터를 두고 국정감사, 현안 질의, 그리고 의원들끼리 회의에 제가 다 따라 들어갔어요.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현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어요. 저 그때 이미 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은 좋아했죠. 월급도 안 줘도 되고 한의사의 보건의료 전문가, 정책 전문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료를 생산해주니까. 결국 정책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법학대학원도 들어갔어요. 법학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 되고 나서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법제행정팀이라고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유권해석 받고 행정소송하고 헌법소원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크게 나누면 소송은 민간인들끼리 싸우는 민사가 있고요. 죄지었을 때 벌받는 형사가 있고요.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행정 쪽을 한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해야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협회장 선거 나오는 바람에 휴직을 했거든요. 1월 말까지 3개월간 휴직계를 내놨어요. 휴직하기 직전까지 한 일이 뭐였냐면 국회 국정감사 때 자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증인 빼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살았어요. 국회의원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게 입법조사관들, 수석전문위원들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당의 보좌관들 만나가지고 이름 빼달라고 증인에서 좀 제외해달라고 그걸 로비하러 다녔어요. 왜 다르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정책이 학문을 바꾸고 한의사 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 게 뭐였느냐. 저는 한의사가 의사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의사가 한약 잘 쓰고 침 잘 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독점자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의사가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을 때만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양방과 한방의 구별이 없어져야 돼요. 중국은 중의대 따로 있고
중의사 제도 따로 있습니다. 서의대가 있고 서의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 범위는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의대 그대로 두고 한의사 제도 그대로 두고 한의사 협회도 그대로 두고 면허 범위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양방의 모든 술기를 다 쓰면서 한방으로 차별화할 수 있죠. 서영식 교수님이 수술 잘하고 싶으시면 모든 양방의 기술들을 다 가져다 쓰면서 한방으로 한의학적 원리로 차별화시켜서 색다른 수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과 진료할 때 양방에서 쓰는 스테로이드, 항생제 같이 쓰면서 또는 양방에서 쓰는 레이저 치료기 같이 쓰면서 그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을 준다든지 매선을 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중일우호병원에 가시면 중일우호병원 한방소아과, 중이소아과입니다. 중이소아과 입원 환자 1위가 폐렴입니다. 2위가 설사고, 3위가 백혈병입니다. 저 한방소아과 전공했지만요. 입원한 폐렴 환자 한 명도 치료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폐렴 환자 입원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방으로 해야 되거든요. 중국 중의소아과에서 폐렴 환자를 입원시키면 프루이드 달고 항생제 주고 양방에서 할 거 다 하면서 한방치료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양방에서 하는 거 다 하면서 한방치료 같이 하면 폐렴 치료 기간 짧아지고 폐렴 중증도 낮아지고 재발률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주장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죠.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1차 의료 통합 의사 교육도 저는요, 그냥 단순히 한의사 혈액검사도 알아야지. 한의사가 혈액검사도 해야지. 한의사가 봉합술도 알면 좋지. 그런 뜻에서 이런 교육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사의 역할을 수행해 있어서 첫 번째 목표는 적어도 1차 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가 통합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생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봉합술에 대해서도 잘 배우시고 혈액검사에 대해서도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혈액을 직접 뽑아낼 수 있는 정맥혈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도 테크닉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의사의 미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 역할을 할 때만 있다 라는 저희들의 철학에 저희들의 정책에 공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고 나는 전통 한의학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봉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강의 제가 맡은 짧은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1차 의료통합의사 역량교육의 지향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지향과 방향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이 먼저가 아니라 정책이 먼저라는 점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는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 데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역량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저는 대한민국 2만 한의사가 모두가 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교육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